한우 무릎, 그 뭐라 그러지? 무릎을? 도가니. 도가니. 코스트코는 전 세계 700여 개의 매장이 있다고 하죠. 그중 가장 매출이 많은 곳은 대한민국 양재점이라고 합니다. 한해 매출이 5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2등은 어느 나라일까요? 역시 대한민국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세종 코스트코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코스트코가 대한민국에 인기가 있냐고요? 그건 아마 야매지부가 코스트코를 맨날 광고해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시끄럽다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야매주부. 철판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스테이크 굽고. 아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판 주물패나하고는 조금 다른 게, 주부들께서는 최근 무쇠로 된 주방용품을 선호하시는데요. 특히 후라이팬의 경우 백화점을 둘러보면 무쇠로 된 유명 제품은 거의 10만원에서 30만원 가량 됩니다. 로찌는 캠핑용 제품을 만드는 세계 최고의 브랜드입니다. 얼마라고요?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주물팬이 4만원 돈이니까 26cm, 20cm 두 개가 41,990원이면 하나에 2만원 꼴이 되는 셈인가요? 이거 시즈닝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시즈닝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주물팬이다 보니 집에서 시즈닝을 하셔야 합니다. 기름을 발라서 몇 시간씩 가스불에서 기름 코팅을 해야 한다는 거죠. 로찌의 주물 상태는 저렴이 버전이라 자주 시즈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주물팬을 조금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 그분들께는 추천드립니다. 캡처하시죠. 하지만 난 시즈닝 못한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시즈닝이 완벽하게 된 제품, 저희 딸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토어 오마이애미에서 최상품의 주물팬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빠는 왜 맨날 코스트코만 광고하고 왜 오마이애미 상점은 광고를 안 해줘?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이건 딸의 협박으로 광고를 합니다만, 뭐 돈 안 받고 맨날 코스트코 광고도 해주는데 딸이 운영하는 스토어 좀 홍보해줬기로 써니 돌은 안 던지시겠죠? 그래도 오마이애미 추천드립니다. 이곳에는요, 오비건 샴푸도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야매주부. 겨울이면 있어야 하는 핫팩 하나 추천드릴까요? 종류가 다양합니다. 어떤 핫팩이 가장 좋을까요? 그림만 보고 예쁜 걸로 구매해야 할까요? 핫팩 구매 요령은요, 얼마나 지속력이 있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역시 군인 아저씨용이 최고죠. 18시간 하루 종일입니다. 코스트코에 가면 엄청나게 다양한 고기 종류가 있죠. 소고기랑 돼지고기랑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반인들이 잘 구매하지 않는 소갈비 백립을 구매해봤습니다. 어떻게 먹냐고요? 알려드려야죠. 구이나 탕용으로 써있는데 우리 또 요런 거 써있으면 말 더럽게 안 듣잖아요. 탕, 구이 아닙니다. 찜으로 만들어 먹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매운 갈비찜입니다. 일단 먹기 좋게 백립을 한 조각씩 잘라줍니다. 그리고 핏물을 뺍니다. 다음에 끓는 물에 갈비를 넣습니다. 여기서 좀 더 핏물을 빼게 되죠. 여기서 잡내를 잡기 위해 청주를 조금 넣습니다. 5분간 뜨거운 물에 끓여줍니다. 뜨거운 물에 있었으니 이 갈비들이 엄청 덥겠죠? 찬물에 샤워를 합니다. 이거 사우나 가면 아저씨들이 잘하는 짓인데, 냉탕 갔다 온탕 갔다, 냉탕 온탕. 뭐 그러면 정력이 좋더라. 갈비도 뜨거운 물에 넣었다 찬물에 넣었으니 이거 먹으면 그냥 불끈불끈.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감자 서너 개를 준비해서 갈비와 함께 넣습니다. 양을 말씀 안 드렸죠?
커스코에서 파는 백립은 이 안에 두 덩어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덩어리 중 하나만 사용합니다. 매운 갈비를 하려면 매운 소스가 가장 중요한데요. 대구의 그 유명하다는 매운 갈비 맛집, 이거 하나로 평정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이겁니다. 어이없죠? 오늘 이걸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거 PPL 광고 아니고요. 이걸 사용해보고 정말 깜짝 놀랄 맛을 알게 돼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겁니다. 필요하신 분 캡처하시죠. 갈비 양념은 커스코에는 없고요. 일반 마트나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얼마든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커스코는 남녀노소 모든 분들이 좋아하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좋아할 만한 상품이 요소요소에 있다는 겁니다. 커스코에는 수백만원, 수천만원짜리 명품이 즐비하고요.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들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꼬맹이들도 눈요깃거리가 꽤 있죠. 그러니 커스코는 더 이상 마트가 아니고 가족들의 나들이 공간이 된 셈이죠. 최근에 야매주부 구독자분들 중 남성분들이 부쩍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남성분들을 위해 추천 상품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면도기인데요. 커스코에서는 필립스 면도기와 브라운 면도기 두 종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면도기 하면 필립스일까요? 아니요. 면도기는 브라운이 명품입니다. 제가 커스코에서 10년 전에 구매했던 제품을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은 커스코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고요.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냉각 쿨링 기능이라고 해서 면도하는 내내 턱주가리가 아주 시원한, 너무나 만족도가 높은 브라운 면도기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14만원에서 15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싼 건 아닌데요. 만족도가 엄청 높은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남성 여러분들께 이 면도기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그리울 땐 나와라! 어디 나와라! 나와라 이놈아!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야매주부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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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